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4억 1,964만 원은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6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된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딥페이크 분석, 딥페이크 대책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은 8,600만 원은 증액했습니다. 법제처 소관 감사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중 업무용 택시 4억 5천만 원 중에서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듯이 마사지실, 노래방 등 근처에서 택시를 탔던 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택시 요금만 반영을 하고 4억 5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45억 1,9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서 업무 추진비 1억 4,8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국내 여비 57억 4,800만 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감액, 이 부분 고려하여 11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연하지.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등 지원을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38억 4,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정신 차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국회법 145조 1항에 근거하여 유상범, 곽규택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두 분.